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하마TV의 하마입니다. 집 찾고 계셨죠?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응암역에서 현재 가장 가까운 신축 현장입니다. 자, 오늘의 현장 응암역 도보 3분 거리의 초역세권인데요. 앞으로 GTX가 뚫리면 강남까지 20분이면 도착하는 완전 뜨거운 동네예요. 온 집안이 화이트한데요. 특히 주방이 너무 예뻐요. 서울 초역세권 빌라치고는 3번 방 넓고요. 서울 초역세권 빌라치고는 2번 방도 꽤 넓어요. 서울 초역세권 빌라 안방 완전 넓어요. 방들이 다 넓어요. 와. 하마TV 뭐 하세요? 아 인트로에 테라스 나오면 안 된다니까. 꺼 빨리 꺼. 이미 나왔는데? 아이 진짜. 아유, 저기요, 길 좀 물어볼 수 있을까요? 네. 진짜 여기 초행이라 그러는데 응암역 어떻게 가야 돼요? 아, 응암역이요? 여기 네. 골목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바로 보여요. 바로요? 바로 앞에 있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아저씨. 저기요. 네? 저 아저씨 아닌데요? 뭐래 병신 새끼니? 자, 그럼 지금부터 실내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담해요. 아담한 전신 보이시죠? 네. 네, 여기 이제 전신 거울이 달린 신발장 있고요. 긴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발 충분히 수납 가능합니다. 여기 또 트림 시공 되어 있어요. 네. 자주 신는 신발. 그리고 우리 이쪽 보시면은 여기가 네. 이제 터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개방감이 되게 좋아요. 그렇죠. 네. 이쪽으로 양쪽으로 전실을 양쪽을 터놔서 망임 유리 처리도 되어 있고 되게 예뻐요. 네. 예쁜데 우리 일괄 저등 버튼 어디 있을까요? 너무 티나게 하신다. 아 진짜? 네. 손 위치 뭐야 그거? 짜자자. 아 맞아요. 어우 나 이거 처음 봤어요. 저도 처음 봤어요. 그죠? 네. 이거 저도 짜. 그만하세요. 보통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네. 그치. 여기 있어요 여기. 들어오시죠. 자, 들어오시면 이렇게 오른쪽으로는 주방이 있고요. 왼쪽으로는 거실이 있거든요. 네. 거실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의 현장 거실입니다. 지금 여기가 응암역 초역세권이잖아요. 그죠? 응암역 주변으로 이제 고층 건물들이 많은데, 음흠. 야, 여기 유일하게 앞이 터져 있어요. 그쵸, 맞아요. 이러기 힘든 거예요, 진짜. 맞아. 그치, 부천, 부평, 뭐 서울은 아무 데서나 볼 수 없는 그치. 앞이 터져 있는 그런 세대예요. 자신 있어가지고 커튼을 안 해놨어. 아 보라고 우리 앞에 터져 있다고. 그렇죠. 창도 엄청 크게 KCC로 시공돼 있고요. 네.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 시공돼 있습니다. 자, 이쪽 보시면은 타일 소재로 바탕돼 있어요. 서울에서 이 정도 사이즈의 빌라를 만들기가 네. 쉽지 않아요. 그렇죠. 방 세 개가. 자, 여기 한번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자, 여기 3.5m. 3.5m 서울에서? 네, 네 서울에서. 와. 살짝 우리가 가격을 들었을 때 그렇죠. 이거 조금 비쌀 수 있겠다 했는데 여기는 비싼 게 아니죠. 그렇죠. 네, 여기는 이게 다가 아니잖아. 아, 벌써부터? 어차피 썸네일에 나가니까. 그쵸. 나가니까. 네. 네. 실내 공간도 넉넉한데 여기는 테라스가 있으니까 절대 비싼 거 아닙니다. 자, 홈 시스템 여기 다 잘 돼 있고요. 민나의 보일러 시스템 다 잘 돼 있고요. 자, 이제 이쪽에 있는 안방 보러 가실게요. 자, 여기가 안방입니다. 뭐야? 아, 요만큼. 서울 안방이 이 정도라고? 아, 서울에서. 와. 아, 서울 안방도 마찬가지로 여기 앞에 막혀있지 않고요. 네. 응암역에 이렇게 빌딩들이 많은데, 건물들이 많은데, 어떻게 이런 땅을 찾았나 모르겠어요. 건축주님이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심혈을 기울여서 땅을 찾는데, 심혈을 기울이신 것 같고, 자, 여기도 좀 과한 시스템 에어컨. 너무 커. 요거 하나 틀어놓으면 안방 뭐 1분이면 시원해지죠. 그쵸. 자, 여기 사이즈 제가 재봤더니 네. 여기가 3.2. 3.2? 응. 3.2. 여기 한번 재볼게요. 자, 여기가 3.069. 와, 이거 서울에서 보통 가로 세로 모두 3m 넘기 쉽지 않은데. 그쵸. 안방도 보통 이제 2900 나오고 막 이러는데 그쵸. 저희는 둘 다 3000이 넘고 여기는 3200이고 그리고 이렇게 장을 짜면 그쵸 여기 딱 장 짜면 엄청 들어가겠죠. 네. 그리고 여기에다 침대 놓고 여기다 화장대 놓고 이래도 될 것 같아요. 자,
안방과 화장실이 있습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왕 테라스라서 화장실 보시죠. 짜자잔. 오. 안방 화장실, 서울에 있는 안방 화장실. 아, 솔직히 나는 네. 안방이 크기 때문에 그치. 안방 욕실이 조그만 줄 알았거든요. 그치. 어, 그게 아니네. 네, 충분히 샤워 가능하고요. 여기 또 이렇게 따로 공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샤워하면서 여기서 용병 같이 볼 수 있게끔. 오. 샤워, 이 안방 화장실이 서울에 있는 것 치고는 상당히 큰 편이에요, 이 정도면. 맞아요. 네. 깨알같이 코너 선반. 아. 네, 이거 다르려고 하면 엄청 힘들어요. 맞아요. 이거 엄청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샤워 수전 잘 되어 있고요. 여기에 세면대, 양변기, 그리고 이쪽으로 젠스타일 선반이랑 여기 이제 거울장. 아, 이 안쪽에 있는 거구나. 충분히 샤워 가능한 공간이기 때문에 화장실 급할 때 둘이서 같이 샤워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안방 다 보셨고요. 안방 바로 옆에 있는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메인 욕실입니다. 오. 자, 보시면은 해바라기 수전은 없어요. 네. 근데 요게 이렇게 물줄기 네. 물줄기 바꾸는 거 좋은 수전 써놨어요. 아, 돈 좀 썼구나. 네, 물줄기 바꾸는 거 해놨고 그리고 젠스타일 선반 이쁘게 마블 타일로 시공되어 있죠. 네. 보통 다 이렇게 온통 하얀색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 깔끔하고 충분히 샤워 가능하고 이 정도면은 그냥 서울에 있는 화장실 사이즈 나오죠. 자, 이렇게 화장실 보셨고요. 이번에는 2번 방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2번 방입니다. 오, 2번 방이라고 여기가? 네. 근데 사실 2번 방이랑 3번 방이랑 사이즈가 많이 차이가 안 나요. 그쵸, 그쵸. 네, 그러니까 둘 다 방들은 다 넓게 빠졌어요, 오늘의 연장. 네. 네. 여기 실제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네. 여기 2m 25, 여기 2m 70. 여기다가는 그냥 침대, 책상? 이렇게만 넣으면 될 것 같고요. 요 공간 있잖아요. 아, 이건 네. 누가 봐도 다용도실이네요. 네, 여기 다용도실이 이쪽 벽이 다 다용도실이겠죠. 어, 그러네. 그치. 그럼 엄청 크겠죠? 다용도실 아까 2.7m 나오겠네요? 똑같죠? 어. 네, 들어가보세요. 짜자잔. 어, 뭐야? 2.7m니까. 그쵸. 네, 다른 데보다 보통 한 10cm 정도 더 큰 거예요. 어, 그쵸. 그쵸? 여기다 문이 이제 이쪽으로도 열리니까 여기다가 워시타워 설치하고 요만큼 남아요. 어, 공간이. 맞아요. 선반 시공해놓고 선반을 제작해가지고 짐 넣으면은 엄청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서울에서 제일 큰 거야. 어, 그치. 실내 그 다용도실이 보통 한 1.6m 되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2번 방까지 보셨고요. 2번 방 바로 옆에 있는 주방. 자, 여기 보시면 주방 또 깨알같이 D글자로 이렇게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어, 동선 좋게 딱 좋고 네. 사실 이게 전실로부터 주방이 안 보이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네. 전실에서 주방 잘 안 보이는 거 좋아하시고 이렇게 D글자로 돼 있어 가지고 동선도 되게 편해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이런데 조리 공간들 많이 있죠. 네. 그리고 여기 냉장고 자리 냉장고 자리 포함해 가지고 동선 너무 좋아요. 수납 같은 경우도 하이그로시로 시공돼 있어서 때가 잘 안 타고요. 여기 타일도 무광으로 잘 예쁘게 돼 있어요. 타일이에요. 네. 그리고 밑에도 지금 수납 공간 잘 돼 있고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어머님들 아 그쵸 주방 픽스창 주방 환기창 네. 주방 환기창에서 우리 집 마당이 보여요. 어, 진짜로? 네, 우리 집 마당이 보이는데 얘들아 밥 먹으러 와라 뭐 티가 나는데 그렇게 하는 거 네. 자, 이렇게 주방 다 보여드렸습니다. 주방 바로 옆에 있는 3번 방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3번 방입니다. 아, 3번 방이랑 2번 방은 별 차이가 없네. 똑같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2번 방, 3번 방 사이즈 의미 없고요. 2번 방에서도 테라스로 나갈 수 있고 3번 방에서도 테라스로 나갈 수 있고. 아, 그건 진짜 좋다. 네, 그렇죠. 첫째, 둘째가 자유롭게 테라스로 나갈 수 있어요.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자, 사이즈가 여기가 더 크네. 아, 그런가? 여기가 2번 방이네. 아. 여기 3m예요. 아, 3m? 네, 여기가 2100 나오고. 아, 그럼 난 이 네. 방이지. 그치. 첫째가 쓰는 방. 어, 그쵸. 네, 여기 침대 놓고, 네. 책상 놓고, 2번 방, 3번 방 다 크게 나와가지고, 자녀들한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이거 이제 이 문 열리면 테라스잖아요. 그쵸. 테라스 중에서 테라스 인테리어가 가장 예뻐요. 자, 보통 바닥 같은 경우는 초록색 이렇게 방수 처리하고, 네. 그냥 이렇게 철제 난간 해놓고, 그치. 요거잖아. 아, 그쵸. 그치. 그리고서 알아서들 뭐 꾸며라,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쵸. 오늘의 현장 살짝 보여줄게요. 거기서 봐요, 거기서. 네. 자. 오! 바닥 타일이랑 난간 봐봐요. 어, 살짝 보이는데. 네. 시작부터 심상치 않은데? 아, 여기 그냥 마당이에요, 거의. 봐보세요.
오 뭐야 이거? 야, 야 이거는 와, 장난 아닌데? 어서 와. 아니 조경이 있다고? 조경 텃밭 이미 시공됐어. 와 작살이다 진짜. 바다 보세요. 여기 파벽돌 다 시공돼 있고 네. 대리석 시공돼 있고 네. 난간도 고급지죠. 네. 네 그리고 이쪽 파벽돌 다 돼 있어. 느낌 너무 좋죠. 조명까지. 맞아요. 마당 가죠 마당. 예. 네, 여기 지금 테라스 바닥도 이미 타일 시공을 다 끝내놨어요. 방수 완벽하게 처리해놨고 이런 테라스도 너무 오랜만에 보죠. 이거 대표님이 좋아하는 홈캠핑인데 이거 딱? 그치. 어. 그리고 여기 사이즈 같은 경우도 지금 한 2평 돼요. 네. 한참 심어서 뭐 먹을 수 있어요. 아 지금 조경 안까지 네. 2평? 이 정도 되면은 뭐 배추랑 뭐 상추 깻잎 이런 거 다 심어 먹어요 진짜. 와. 자 요만큼 빼고도 이렇게 넓은 거야 지금. 형 이게 몇 미터예요 이게? 그럼 한번 재볼게요. 네. 자 지금 제가 사이즈 재봤는데 이렇게 8.5m. 8.5m? 요거 2.5m. 와 이거 몇 평이에요 그러면? 8.5, 2.5. 이거 지금 요것만 8평 돼요 8평. 와. 와. 이건 뭐 작살인데. 야 이거 마당이라니까 마당. 그치. 5억대로 나왔다니까 초역세권인데. 이거 한 7억 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린 또 그렇게 안 하잖아. 아, 그쵸. 그렇게 하면 너무 또 비싸다고 또 난리지. 아, 네. 네, 5억 됩니다. 자, 오늘의 현장 실장님이 지금 백검팀장이랑 친하죠? 아, 친하죠? 예, 네, 그래서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빨리 찍으러 오라고. 빨리 그쵸. 찍으러 오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저희가 먼저 왔고요. 오늘의 현장 같은 경우는 응암역 초역세권이에요. 여기서 꺾으면 바로 응암역이 보입니다. 그죠? 네. 그리고 두정거장만 가면 신내역에 GTX 뚫리죠. 그쵸. GTX에서 강남까지 17분 만에 갑니다. 그쵸. 그럼 여기서 연신내역까지 4분 만에 가죠. 네. 4분, 17분, 21분. 넉넉히 걸어가도 한 25분. 그쵸. 여기 보시면 지금 주변에 빌라들이 되게 오래된 빌라들이 많아요. 맞아요. 네. 근데 신축에 엘리베이터 있는 빌라가 우리 집밖에 없어요. 아 그럼 우리 집 가치가 이 동네에서 제일 높은 거네. 그쵸. 이 동네 펜트하우스예요.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세한 실입주금 같은 경우는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 저 하마TV의 하마는 또 다른 꿀매물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마TV의 하마였습니다.